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 M이고요. 오늘 주가 0.38%. 거의 뭐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았죠. 오늘 다시 한번 또 포스코홀딩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또 DX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퓨처엠 혼자 또 쉬는 포지션이 나와줬죠. 근데 우리가 뭐 예상을 못하는 움직임도 아니었고 퓨처엠은 돌려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39만 원에 대한 좀 방어를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홀딩스 포지션을 보면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나 마찬가지입니다. 퓨처엠이 앞구간에 했던 거를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오늘 전고점 끝단을 찍어버리는 포스코홀딩스의 포지션이었고, 지금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 다 좋아요. 다 좋고, 아직 일정도 우리가 그냥 진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 일정도 한 2주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2주 전부터 미리 뭐 주가가 내려온다거나 그럴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앞으로 2주 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모든 데이터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표들도 그렇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파란 글씨 요거 남겨드리거든요.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한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도 같이 매매하시고 또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또 퓨처엠도 저랑 잘 대응 같이 하면은 양쪽으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또 제가 남겨주신 댓글들을 쭉 봤습니다. 예, 뭐 좋다고 샀는데 떨어졌다. 제 기억에 지금 딱 하나 남는 그 댓글인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닉네임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앞에 있는 프로필의 이름, 예, 그거는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매번 이제 오시는 분들 또 댓글 감사드리고, 그쵸. 떨어지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트라이 할때 대형 중대형주들이 트라이를 하는 구간에 사셨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 시절부터 지금 거의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계속 좋아요. 예, 케미칼 시절부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뭐 의심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장기 투자하는 메리트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애초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평단 낮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평단 낮게 갖고 계신 분들 막 10만 원대도 그 제가 이제 찍을 때가 거의 이때 10만 원, 20만 원 왔다 갈 때였으니까 이때만 해도 평단 10만 원 이하로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먼저 이제 알아보신 거죠.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뭐 실력인 거고 혜안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다만 40만 원 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대응할 때 다른 분들보다는 반응을 빨리 할 필요는 있겠죠. 나중에 이게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39만 원을 명확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치만 딱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겠죠. 뭐 시간외로 39만 원 올려주면 또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시간에가 어떻든 간에 내일 시가가 39만 원 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또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 거고, 지금 3거래일 동안 조정의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퓨처엠이 양봉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지금 엇박자거든요. 홀딩스 이틀 동안 얘가 지금 빠지는 동안 홀딩스가 힘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퓨처엠이 양봉 보여주고 홀딩스 주주분들도 이 퓨처엠 갖고 거의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영상 같이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개를. 근데 홀딩스는 이틀 동안 좀 트라이를 잘 해주고 결과값도 만들어냈으니까 조정 한번 나올 타이밍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조정 안 나오고 내일 퓨처엠도 가고 홀딩스도 같이 가고 하면 좋겠지만 최근에 나온 시장의 패턴으로 볼때 퓨처엠이랑 홀딩스는 엇박자를 탈 확률도 있으니까 미리 조정 나올 수 있겠다 이거 생각하고 다음날 조정 나오면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음봉 사이즈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연스럽게 내일 누구나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된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차트 그리고 그런 수급 패턴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금투가 매수를 넣어준 거는 뭐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큰 영향가 없고, 얘네들이 최근에 조정 나올 때 계속적으로 매도를 넣어줬기 때문에 딱히 뭐 오늘 이 매수에 대해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오늘 투신 매도가 좀 4만 주 나오긴 했지만 이 투신 매도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투신 애들이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차피 그룹주들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간단 말이죠. 오늘 이 퓨처엠에 투신 애들이 매도를 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굳이 막 그렇게 크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진짜 퓨처엠을, 아, 이제는 나는 퓨처엠과 동행을 못하겠다. 난 포지션 바꾸란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홀딩스도 같이 팔았겠죠. 근데 오늘 그 홀딩스의 진짜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게이 투신애들입니다. 투신애들이 거의 아까 보니까 한 20만 주산것 같더라고요. 그쵸? 19만 5천 주. 얘네들이 이런 정도의 매수 강도를 보여준 적이 진짜 올해 들어서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얘네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하면서 지금 퓨처엠의 앞으로 주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힌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어제 제목에다가 좀만 넓게 보면은 힌트들이 많다라고 설명드린 것도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아, 기관 애들 또 팔았네. 이거 진짜 기관 애들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아, 이 매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연기금도 매도량을 좀 줄였고요. 사모펀드 매도한 거는 지금 뭐 최근에 사모펀드 매도가 뭐 딱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늘 이야기 드리죠. 사모펀드랑 금투 애들이 매수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외국인들과 기관이 박자를 좀잘 맞추는 거. 그리고 연기금, 뭐 투신, 보험 이런 기관의 메인 애들 앞에 주가 올라올 때딱 티가 나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그냥 겉절이에요. 같이 매수해주면 좋은 거고요. 매수를 안 해줘도 주가 올라갑니다. 얘네들 매도해도. 나와, 그 데이터를 통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얘네들 가운데 있는 빨간색과 거기에 이제 맞물리는 외국인 매수가 박자 맞춰 들어올 때, 그럴 때 퓨처엠은 주가 상승폭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딱히 멘탈 흔들리거나 뭐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추세 하단 라인,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우상향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불안감을 느낄 만한 그런 액션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점으로 쭉 내려잡아도 그래도 지금 여유가 아직은 있죠. 제가 37만원까지도 밀려도 된다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면 그냥 1, 2거래 란으로 저점 라인 잡아주고 그 안에 반등 흐름 40만원만 회복해 주면 되거든요. 만원만 더 올리면은 이거는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 포지션의 초입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거래일 조정 나온 거왜 홀딩스는 가는데 퓨처엠은 못 가냐, 다른 애들은 다잘 가는데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홀딩스 주주분들도 퓨처엠은 가는데 왜 우린 이러고 있죠,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오히려 뒷구간에 올라간 거니까, 지금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홀딩스, 퓨처엠, 인터내셔널, 뭐 DX 이런 거, 예, 그냥 지금 시장 나오는 일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퓨처엠은 뭐 나름 무난한 마지막 조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일 하루 정도 뭐더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미리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주가가 안 오르고 내가 사니까 주구장창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중대형주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원트라이로 전고점 트라이 잘 못해요. 전고점 지금 시도해준 게 이번에 첫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려가지고 나가도 되고, 또 심지어 두 번째도 실패하고요. 세 번째 그냥 슈팅 나오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가격 라인에 주가가 머물고 있는 한, 지금 얘는 위쪽을 보고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같은 거,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니까, 기다리고 또 이제 지루한 구간이 발생이 되고 해도 저희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같이 버티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못 올라갈 종목 아니죠. 굉장히 지금 시장 내에서
강한 종목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의 주주분들은 지금 퓨처엠 주주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가면 진짜 원이 없겠다. 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또비 많이 오니까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